또 내가 또 평소에 착하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또 그쵸? 아이 또 착하게 살다 보니 내일의 날씨는 어? 내일 비 온다. 내일 비 오네요 여러분들. 곡괭이로 오늘 막히자 그러면. 아니다, 곡괭이를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물뿌리개라. 아 물뿌리개는 팔 필요 없어. 괭이, 괭이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구리를 곡괭이보다는. 오 블루베리 대박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저의 농장이 블루베리가 저렇게 한번 열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려 1년차의 수확량이지. 고! 우후! 먹지마 먹지마 미쳤어? 입도 대지마 미친. 물을 감히 먹겠다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다니. 갑시다. 이 블루베리 수확할 때 정말 기분이 좋지. 막 뾱뾱뾱뾱 거리면서 막. 어 멜론. 야 요정이 저 멜론 다 키워줬네. 오 야 멜론 다 컸어 지금. 하나가 아니었구만. 오늘 완전 수확데이네요 수확데이. 예 바로 이 소리지. 뽁뽁 뽁뽁. 저 아래 여러분들 인벤토리에 저 뭐냐 저 씨앗 쌓인 열매 쌓이는 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블루베리? 내가 안 캔 게 있나 잘 봐야 돼. 이것도 수확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보면은 수확을 안 하고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잘 봐야 돼. 이거 하면 아마 농사 레벨이 오를 거야. 농사 레벨은 이제 땅을 파거나 씨앗을 심을 때 오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물을 자랑 뭐 이렇게 자라서 수확할 때 이제 그 채집할 하는 순간에 이제 그날 레벨이 오르는 거예요. 참고하시길. 좋아. 저 군데군데 빈 거 죽은 거야. 시들어서. 뭐 저 정도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뭐 굉장히 많죠? 딴딴딴 따다단딴딴 따다다다단. 이걸로 이제 가을에 그 씨앗을 살 때 아주 대농장을 만들어 버려야지. 따란. 정말 왕쿤. 고갱이로 친 거 하나예요 하나. 한 개 쳤고 나머지 시들어서 죽은 거예요. 금별 멜론은 안 나오네. 이것도 멜론 금별 멜론 나오면은 저것도 번들용인데. 오늘 수확하게 정말 많군요. 이거 한 다섯 개만 두고 나머지 팔죠. 블루베리 팔아주고 이것도 한 97개 정도만. 이거 쉬프트 누르니까 저것도 250개가 빠지네. 500개만 맞죠 500개. 오 넣는 소리와 약간 리드 이거 리듬감 있게 붕 337 박수. 아닙니다. 이상한 짓 안 할게요 여러분들. 됐어 말이 넣었다. 열매. 하지만 난 무려 800개가 있지. 800개 블루베리 굉장히 많죠? 이제 물 줍시다. 오늘은 일단은 그 괭이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괭이 아니야 곡괭이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괭이를 업그레이드 하라. 그래 아무거나 먼저 하죠. 딴따라따라따라. 이거 물 줄 때는 좀 힘들어도 진짜 수확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죠 이 게임. 저 여, 나무에 수액도 달렸는데 저 수액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저게 나무에서 채취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참나무 수지를 캐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찍부터 저걸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저거 하는 거.
수액 채취기를 만들어서 나무에 부착해 두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템이 다르게 나오는데, 참나무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토리 나무에서 나옵니다. 도토리 나무. 어, 우리 스마슈가 바다에 걸음을 주고 있군. 자식. 유기농 밭으로 만들어버려. 건강한 똥강아지 같으니. 딱. 아, 곰팽이님 들어가세요. 자, 이거 다 주고. 안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12시 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사랑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물 다 줬지? 이거 안 준 거 없죠?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저거 여러분들 열차 지나갈 때 바로 달려가가지고 저거 열차 앞에서 여러분들이 김미 초콜릿 하면은 가끔 뭔가 아이템을 줄 때도 있다고 하던데 뭐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일단 다 줬지 지금. 에너지바를 꺼내야겠다. 피가 녹아내리고 있군. 어딨냐 에너지바가. 여기 여기. 물 안 준 거 없겠지? 블루베리 밭? 아무리 봐도 다 줬어 지금. 좋아 다 줬고. 일단 위쪽 밭하고 아래쪽 오른쪽 줘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수액 채취기에 달려있는 참나무 수지도. 야 근데 이거는 언제라는 거지? 수확이 아직 안 되는 건가? 좋았어. 비켜라. 오늘도 또 수액이 생기는군. 아주 좋군. 그때 제가 이거 17개 달아놨죠? 아마 맞을 것이야. 자 일단 6개. 이게 내가 너무 근데 그냥 나무를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야생나무에 달아놔가지고 좀 중구난방 달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디 달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수로 일단 찾아야 돼 지금. 딴따란 10개. 12개. 13개. 맞아. 3개가 따로 나고, 14개가 따로 났었어. 이거 심는 시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예요. 3개 먼저 나고, 그 다음에 14개 나서 총 17개. 저 수액 채취기를 주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나무에다가 저걸 박아놓으면은, 뭐가 나왔더라? 송진이었나? 아니, 뭐, 암튼 좀 다른 게 나오는데, 도토리 나무에 이제 달아야 이 참나무 수지가 나와요. 다른 데다 달면 안 나오고 딱 저기에만 달아야지 이 수지가 나옵니다. 34개 모았군. 자 그 다음에 일단 오늘 곡괭이 업그레이드를 아니야 괭이를 하자. 괭이 괭이 업그레이드 합시다. 괭이 괭이 업글은 동계 5개 그 다음에 돈 2,000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왼쪽 밭 물 안 줬군. 감사합니다. 깜빡할 뻔. 어? 로빈이 씻고 있군. 안녕 로빈. 조금만 참으세요. 알겠어. 빨리 나의 목장을 건설해라. 저 목장 건설하면 말이 생겨서 이제 굉장히 좀 이동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아 맞아, 밀 잘한 것 같다. 이거 밀 잘았어 지금. 이 밀도 아마 내 기억에 번들일 거예요. 번들 모아둡시다. 팔지 말고. 이거 아이템을 수확했다고 다 팔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번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은 좀 쟁겨둘 건 쟁겨두고 팔 것만 파는 좀 유도리를 발휘해야죠 여러분들이. 호비랑 번들 물 줬어요. 아 아저씨, 아 정동석 좀 깰까 오늘? 그래 어차피 뭐 물도 다 줬는데 정동석이나 깨죠. 번들은 이 게임에 있는 미션 같은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한 작물이나 채집물 아니면은 어패류 이런 것들을 이제 특수한 조건에 맞게 이제 마을에 가다 넣어주면 뭔가 이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게임의 시스템이 열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게임에는 퀘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퀘스트, 다른 게임에 있는 퀘스트. 딴 건 할 거 없지 지금. 아 맞다, 4시였나 저기? 맞다, 4시였나? 맞네. 아 저 5시로 알았네. 에이 에이 헨리, 오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오빠 돈 좀 있거든. 일리아 일로와. 라인보소 일리아 일로와. 과연 호감도는? 아 역시 3칸. 자식 선물에 약하군. 근데 얘가 헤일리가 얘를 좋아한다고. 알렉스 이 찌끄레기 자식을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괜찮아요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어차피 도구 업그레이드가 뭐 지금 막 급한 건 아니라서. 일단 만약에 오늘 농사 레벨이 오르면은 스프링클러를 좀 만들어 놓고 가을을 위해서. 어? 레아다. 아버리께서 우리나라의 적인 고토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 이 새끼 어느 나라 사람이지? 고토로 왕국? 그게 어딘데? 레아한테 일단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아니야 레아는 좀 나중에. 아 우리 레아도 되게 이쁜데. 아 레아 챙겨줘야 돼 레아. 오 오늘 노다진데? 산호가 좀 많군. 이것도 은근히 돈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줍줍하는 것도 초반에는 돈이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 주워 주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레아가 한동안 여기 있으려나? 레아가 저기 있으면. 아니 아이스크림 파는 애는 아마 들어갔을 거야 지금. 야, 낚시나죠 남은 시간은. 낚시하자. 에너지가 없군. 하지만 난 송어스프가 없는 대신에 에너지바가 있지. 아니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미쳤어? 낚시지를? 아닙니다 나무 캐러 가죠. 낚시가 주는 한순간의 그 담백한 그 유혹, 순간적으로 버는 5,000원,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미래를 준비한다. 헬린의 집에 가면 이벤트가 아니군. 오늘 됐으니까 아마 내일 이벤트가 있나? 저것도 이제 하트마다 이제 캐릭터별로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그 이벤트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 움직이면 한땀 한땀 성의있게. 가을에 보세요. 이제 아마 돈이 폭발할 겁니다. 2년치에 벌 돈을 1년치에 벌어버리는 명장면을 보여주지. 손자님과 키스는 안 하나요? 음? 뭐라는 거야? 죽어 나무 자식아.
목재는 항상 많이 써요. 이거 우리 내가 지금 아직 집도 업그레이드 안 했으니까 집도 업그레이드 할 때 아마 목재가 쓰일 거야. 저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도 제 캐릭이 자는 곳,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레벨업을 할 때마다 집 크기가 커지고 안에 내부 환경이 좀 바뀌어요. 막 부엌 같은 것도 생겨서 요리할 수도 있게 되고 막 더 좋아지지. 근데 초반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 업글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시스 가인은 그거 뭐야 데우스 레이나 보스는 깼고 이제 엑스트라 보스를 잡고 있죠 지금. 지난 영상은 유튜브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맨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에 영상이 많으니까 뭐 GTA 영상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벌써 밤이 늦었군. 사리미님 반갑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무나 캐죠. 뭐 이제 목재는 많이 모아두면 다 쓰이니까. 따라라따따라따. 사랑이님 그거는 제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메일이나 그런 거를 보내주시면은 원래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쪽지를 보내주세요. 쪽지를 여기서 말씀하지 말고. 환경 파악이라는 이건 도시 미화입니다. 미화, 환경 미화. 내가 마을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나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거의 자원봉사자 수준의 절대 이건 벌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봉사예요 봉사. 피가 없다. 됐어. 예스. 알뜰하게 에너지를 다 긁어모아서 쓰는 플레이를. 지금 피 15 남았네? 나무 하나 더 캐면 아마 1 남을 것 같은데 이거? 각이다. 아니 이거 올라가다 길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 남겨두고 아마 나무를 하나 더 캘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보자. 빌리 가면 우리 집이죠? 신고라뇨. 아 이분들이 우리 같이 한 배를 탄 사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길막하고 있는 건 없네 지금. 소나무 하나 캘까 이거? 아마 이거 1 남을 거야 1. 저.. 오! 안돼 0이다 자야돼. 오 자야돼 자야돼. 아직 지치지 않았어. 자 자 자 그냥 자. 오늘은 너 봐줄게. 자 예이. 크, 완벽하죠? 농사 레벨 7. 하나만 더 오르면은 스프링클러 만들 수 있을 텐데. 아 이거 아니구나. 팔 때 양조통이었나? 스프링클러는 지금 만들 수 있구나. 아 그래. 아 됐다 됐다 됐다. 야 이제부터 돈 번다. 여러분들 이 양조통이란 게 제가 수확한 블루베리를 그냥 파는 가격에 3배로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잼통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잼통은 여러분들 2배예요 2배. 작물값이 2배로 뛰는데 이 양조통은 작물값을 3배로 올려주는 엄청난 아이템인데 지금부터 제가 졸라 만들어보도록 하죠. 그래 오늘 정말 일찍 잤다. 12시 20분에 자다니 말도 안되는 꿀잠 잤네 꿀잠. 봐봐 애 꿀잠 자니까 피 다 찼잖아 지금. 그쵸? 원래 잘 안 차는데 12시 넘어서 자면 애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저렇게 자도 꿀잠인 거야. 이렇게 가혹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들 게 많군. 스프링쿨러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조통도 좀 만들고. 고튜도 열렸군. 말이다. 에이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 말의 이름은 강아지 이름이 스마슈니까 말의 이름은 뭐라 할까요? 뭐가 좋을까? 말의 이름. 아타오로 하겠습니다. 아타오. 아타호. 아니다. 야타로 하자. 야타. 야타! 이렇게. 그쵸? 나중에 이제 마을에 숱한 여인들을 꼬실 때 야타! 이러면은 말을 부르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동시효과를 발할 수 있는 마법의 문장 야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 블랙베리. 오 야 엄청 빠르죠 여러분들. 이게 말의 스피드입니다. 괜히 말을 타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길을 막지 마라 건방진 돌멩이 자식아. 일단은 오늘 스프링쿨러를 좀 만들어두고 스프링쿨러 일단 20개 스프링쿨러를 20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20개가 일단 아이템창 정리 좀 할게요. 원래 정리를 잘해야 돼 이 게임은. 집 주변 정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 하면 되니까. 넣어주고 이거 블루베리 사놓은 팔아주고 돌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블루베리 양조 작업 들어가야지. 양조장은 일단은 지금은 여기다가 좀 하죠. 여기다가 양조장을 건설할 만한 곳이 여기가 좋겠군. 김밥님 어서오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부지를 확보해라. 와 드디어 예 됐어. 여기다가 이제 졸라 만들죠. 일단 쿨러 이거 석영하고 일단 20개 만들죠. 20개 20개 차죠. 20개 그 다음에 이거 20개 그 다음에 석영 20개 자 이걸로 스프링쿨러 20개 바다다다다다다닥 헛! 야오 화끈하죠? 스프링쿨러 20개 만들어서 이건 이제 가을에 쓸겁니다. 20개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여름 끝나기 전에 일단은 총 40개의 스프링쿨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40개 만들려면은 20개씩 더 필요하니까 석영은 완료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양조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는 졸라 많이 들어가는군. 나무, 진흙, 동계, 철계, 참나무 수지 동계, 철계, 그 다음에 참나무 수지 그 다음에 나무 이걸로 만드는 건데 아 진흙 찾아야지. 진흙 잠깐만 양조통부터 일단 만들어주고 쭉 만들어 쭉. 와 대박 1년차입니다 예 일단 이거 심어주고 양조농장을 아 이거 옮기는 것도 일인데 잠시만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지금 뭔 소리야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인성이 아니 사람이 열심히 만든 거를 그러지 마세요. 요번엔 양조 아저씨로 갑니다. 여러분 술 아저씨
저번에 제가 잼통으로 이제 돈을 벌었었지만 요번에는 양조통으로 돈을 끌어 모아보도록 하죠. 35개가 만들어질 건데 아마. 양조통에 번개 맞는다고? 안 맞을걸? 아니야, 이거 안 맞아. 그래, 맞아. 안 없어져, 이거. 날조된 뭔가 심쿵심쿵하는 정보를 흘리시면 없애버리겠습니다. 이제 3개밖에 못 만드네, 이제. 지금 몇 개 만든 거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9개. 왜 22개밖에 못 만들었지? 무슨 재료가 부족한 거지? 아, 나무가 부족하네. 나무 더 캐. 용납할 수 없다. 나무 캐. 아니야,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돼. 업그레이드 하고 와서 나무 캐고 양조통 작업하죠. 오, 뭔가 분홍이 되는 향기가 느껴진다, 지금. 가자! 내가 정동석 갖고 왔지, 지금. 정동석 갖고 왔죠, 저. 갖고 왔을 것이야. 일단 정동석부터 깹시다. 과연 오늘은 무슨 아이템이니? 어차피 다 박물관행이겠지만. 오, 석탄 괜찮아. 석탄은 좋아. 돼지수정은 껏요. 오! 박물관이다. 예스. 재고이트. 처음 보는 건데 박물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진흙. 쓰레기가 나왔군. 이거 내가 기증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 이거 박물관 기증이네요. 돌. 여기서 무지개 파편이 하나 딱 나와주면은 내 참 소리를 지르면서 물고 나무 서서 노래를 부를 텐데. 이것도 박물관. 박물관 많이 나오네? 뭐 이득이네요, 이득. 오! 아, 야, 쫄았잖아. 무지개 파편인 줄 알았잖아. 이런. 오팔이 또 나를 낚었군. 그래, 일단 기증 먼저 하고 봅시다, 박물관. 여러분들이 나온 광석이나 이제 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하면 얘가 이제 보상을 줍니다. 이것도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띵띵띵. 보상 두 개 받았네. 보상. 뭐지 이건? 꽃병. 드럼. 저 드럼은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거. 똑같은 물품은 기증이 안 돼요. 한번 기증했던 거는 그냥 팔거나 버리시면 됩니다. 일단 팔아주고. 오팔은 내가 이미 기증했던 거지. 그 다음에 요것도 팔아주고. 일단 맡기죠. 맡겨야 될 게 구리괭이. 괭이부터 가자. 그냥 편하게. 괭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드럼은 이런 효과입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죠. 예에이! 우울할 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답니다. 엄청나죠? 가자. 제가 아주 완소 아이템입니다. 완소 아이템. 따란딴딴. 자, 이제 슬슬 나무를 좀 캐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리 좀 하고. 우리 강아지 주인이 개고생하고 왔는데 집에서 꿀 빨고 있군. 반가워. 자, 이제 나무를 캡시다. 양조통을 늘리기 위해,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무를 캐겠습니다. 비키거라. 집도 이제 늘려야죠. 로빈이 마법관 졌으니까 집도 늘리자. 가을 되기 전에
슬슬 겨울 때쯤 되면은 큰 농장의 그 흐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게 밀림인지 집인지 사람 사는 곳인지 짐승이 사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되는 뭔가 그런 형태의 그 농장이지만 이제 점차 이제 모양을 갖고 갈 거예요. 비켜라. 아, 근데 요즘도 포켓몬 그게 나오나 시리즈가? 이제 안 나오죠, 여러분들? 막 옛날에 포켓몬 시리즈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잠시만. 비켜. 건방진 돌멩이 자식이. 어, 내 말 어디 갔지? 어, 내 말이 실종됐다. 이 나무를 다 베면은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절로 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만들자. 아, 뭐야, 나무 또 모자라? 미친. 아, 나무가 엄청 많이 드네. 나무를 거의 한 300개 정도 캐줘야. 자, 여기서 나무를 쭉 캡시다. 이제 야, 그래, 너무 많이 나왔다. 7세 되면 원래 박수 칠 때 떠나는 뭐 그런 미덕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나무는 금방 캐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무 중에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이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도토리 나무 같은 거 베지 말고 별 때는 소나무를 베세요, 집에 있는 건. 돈 버는 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돈 버는 거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나는 스타드밸리를 좀 돈 버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만들어 보면서 진행하고 싶다 이러면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돈을 버는 트리를 타겠다, 나 일단 돈부터 벌고 보겠다 이러면은 소나무를 먼저 베세요. 게임에서는 별로 쓰이는 게 없어, 여기서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이 나무도 약간 이거 생긴 거에 따라서 나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게임에 이 나무 저 나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비켜,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지? 내 말이 또 실종된 것 같은데? 내 말 어디 갔니? 됐어. 말이 또 없어졌어. 안 돼, 내 캐릭이 죽어간다! 길막 하지 마. 마차는 아직은 안 가고, 이제 돈 좀 여유가 되면 그때부터 가려고요. 일단 이거부터 좀 설치 좀 해보죠. 됐어. 일단 이거 동굴 길은 막으면 안 되지. 여기도 설치가 되나 근데? 아, 되는군. 다행이다. 되는군. 이번에 철귀가 모자르네, 철귀에. 그래도 거의 다 만들었어요,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이쁘게 짓자. 이왕 짓는 건데. 이왕 짓는 거 이쁘게 짓죠. 리모델링 하자. 오, 죽겠다, 죽겠다, 나 죽겠다. 에너지를 생각을 안 했네. 죽겠다, 죽겠다, 잠시만. 내 말 어디 갔어? 이 건방진 말. 일단 급하게 체력 회복을 할 만한 거를 좀. 딴딴딴. 김밥은 번들이니까 좀 그렇고.
피를 채워주는 아이템. 에너지바 만들 재료가 있었나? 아, 있군. 한 개 있네, 한 개. 좋아요, 한 개면 돼. 많이 먹지도 마. 딱 저거 한 개면 돼. 배가 부르면 딴 생각한다고. 많이 먹이지 마. 딴 생각한다. 원래 노예는 밥 주면 안 돼. 좋았어. 어? 인벤토리가 없구나. 잠깐, 여기서. 일단 이거 그냥 세로로 쭉 한번 해볼까, 세로로. 멋있게. 간지나게 세로로 쭉 한번 해볼까, 이거? 비켜라. 길을 비켜라. 건방진 것들아. 여기까지. 큰 그림 그리기. 너무 길어졌는데? 수확할 때 약간 기쁘긴 하겠네. 좋았어. 가자. 저 여기. 이게 아마 두 줄 하면. 아, 근데 이거 버섯 동굴 가려면 개빡세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버섯 동굴 가다 죽겠는데? 잠깐만. 아니야, 리모델링. 아, 맞다. 그러면 되겠네. 맨 위커만 뚫어놓으면 되겠. 얼, 천재. 좋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좋아, 여기. 아직 남았지? 여기서 술이 만들어질 때 그 기쁨이란. 한 칸 안 뛰었어요, 내가? 아, 그래? 안 뛰었니? 그렇군. 아, 풀 안 빼도 되는구나, 이거. 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아, 하나. 아니다. 이거를. 아니, 하나 더 만들어. 여기 막을까? 이거 별론데. 아,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좋아, 됐군. 여기다 이제 블루베리를 넣어야지. 블루베리 가지러. 좋아, 저게 저의 이제 돈줄기가 될 겁니다. 저 곱게 뻗은 두 줄이 저의 돈줄기예요. 가자, 블루베리. 나오라! 예이! 마, 이거 움직일 때 막 그거 같다고, 뱀. 좋아, 좋아. 리슨 투 마이 하트. 뱀 같죠, 뱀? 막 움직이는 게 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아, 좋아. 훌륭해. 일단은 근데 내가 철괴가 하나 있어야 돼. 철괴. 아까 양조통이 하나. 이건 그냥 나중에 만들면 되겠지. 모아뒀다가. 지금 급하게 만들지 말고 이거 모아두죠. 자, 일단 아이템 정리 좀 하고. 됐어. 나머지는 넣어주고. 일단 괴 없는 것 좀 보자. 정신이 없네, 만들었더니. 풀. 씨앗. 정동서 내가 안 깠나, 아까 하나?
저게 제가 알기로는 3일마다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저 3일이었나 4일이었나 아마 그럴 거야. 저게 양조된 그 술이 나오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괴 다 썼네? 괴 구워야겠다. 괴를 좀 구워야겠네. 일단은 양조통 만들 때 쓰일 괴를 동계철괴 일단 동계를 있는 거 다 거두고 아마 자기 전에 이게 나오면은 철괴를 한번 만들어 두고 자면 될 것 같은데 철괴 찾아놓고 아마 자기 전에 구리를 두 번 구울 수 있을 거야. 두 번 나와라 구리. 좋았어. 일단은 이건 다 걷고 구리도 이제 없죠? 여기다 구리 나오면 또 철을 굽죠. 철 빰빰빰 구리하고 철 구하러 가야겠다. 이제 철이 이게 굽는데 몇 한 시간이었나? 저거 내가 자기 전에 안 구워지겠지? 자 일단 잡시다. 지금 자면 안 되지. 이 순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좋았어. 자도 되겠군. 제가 그 발광반지라는 아이템을 얻어서 이거는 어두워도 이제 그 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지금 좀 밝은 거예요. 730 굿.